왜 이렇게 지쳐하세요? 나 죽을 것 같아. 무사. 안녕하세요. 자연을 닮은 사람들의 세상 사는 이야기. 오늘도 열일 노가다 하는 보스 엄마 양띠입니다. 보스는 없어요. 우리 보스는 여기 못 와. 왜 자꾸 보스가 없습니까? 여기 이 파주는 찐득이가 너무 많아요. 여기 산에, 여기가 산이거든요. 공장 단지도 있고 그래서 여기가 고라니랑 개들이랑 고양이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짐승들이 옮기는 찐득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번에 한 몇 번 여기 왔다가 온몸에 찐득이가 붙어가지고 진짜 난리도 난리도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게 난리가 터져가지고 다시는 안 데리고 오고 있어요. 애들한테 이제 찐득이가 조금 위험하긴 하잖아요. 그래서 파주를 올 때는 제 심장 반쪽을 떼놓고 오는 것처럼 보스를 떼놓고 옵니다. 너무 가슴이 아파요.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아요. 우리 보스는 나랑 24시간 365일 같이 해야 되는데 우리 보스를 떼놓고 오고 있습니다. 나 그래서 파주산 오기가 싫어. 그러긴 해. 와도 재미가 없어요. 보스가 없으니까. 근데 너랑 근거리에 있잖아. 근거리에 있어도 근거리 있으면 뭐라라.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데. 우리 보스가 그런 존재입니다. 언니 보스를 생각해. 아니 전혀. 언니는 막 폐 죽이는 게. 이게 막 지금 막 이건 막 이건 막 지금 막 막 본심이 나오는데 막 폐 죽이고 싶다 이거야? 이거 뭐야? 이거 한 대 맞을래 진짜? 이게 속마음이 그냥 튀어나왔어요. 일단 코 그냥 한 대 그냥 해서 코피 팍 해볼래? 나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곡괭이질 하고 있어요. 곡괭이 저희 연장 새스랑이네요. 제 2의 분신 연장. 연장으로 뭘 하고 있느냐, 여기가 보시면 이렇게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방수라고 방수뚝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식으로 저희가 이 산을 취득하기 전에 직전 소유주인지 그전 누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누군가가 여기를 포크레인을 대서 작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여기가 약간 이렇게 움푹패였잖아요. 이 땅에 흙을 파가지고 이렇게 둔덕을 쌓은 것 같아요. 그 이제 물 흘러내리지 말라고. 왜냐면 이쪽 아래 보시면 여기 다 공장단지들이거든요. 그러면 저기가 산이고 이게 지대가 이렇게 낮아지다 보니까 저 산에서 비가 많이 오면 이렇게 무리해서 좀 아래로 흘러내려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막으려고 이렇게 작업을 이렇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이게 산 소유주가 그렇게 한 것 같진 않아요. 왜냐? 어느 소유주가 미쳤다고 지 땅에다가 물을 가둬놓겠습니까? 그죠? 이게 우리가 또 경매로 취득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걸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이제 공장 사람들이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중요한 건 지금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해놔서 지금 저희가 애막에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움푹 판 여기는 되게 물창이에요. 비가 많이 오면 물이 고여요 여기가. 그리고 여기는 이제 땅이 이제 올라오다 보니까 여기는 좀 마르고 그래서 이 땅에 이 흙을 조금 아래로 내려가지고 내년에 여기다가 고구마 농사를 좀 지어보려고 합니다. 팔자이 없는 고구마 농사를 짓게 생겼는데 그 고구마는 그 고구마를 왜 짓느냐, 원래 고구마 농사가 또 폭망했잖아요. 저희가 2년 동안 폭망을 해가지고 내년에 고구마 손절하려고 했는데 저희 왕파가 요즘에 저희 식탄을 통제한다고 밥을 안 줘요. 탄수화물을 안 주기 때문에 저녁에 고구마 한 개로 연명하고 있습니다. 한 개 아니잖아. 고구마 한 개로 연명을 해요. 그래서 내년에는 고구마를 많이 지어야 돼. 고구마가 잘 돼야 돼. 내년까지 망하면 안 돼. 그럼 우린 죽어. 그래서 지금 고구마 농사 지을 땅을 확보하려고. 왜냐하면 또 다 기존에 있던 땅은 저희 왕가가 또 고추를 심는데요. 그래서 고구마 심을 땅이 없어. 저희가 내년에 먹고 살려면 고구마 심을 땅을 확보해야 돼. 돈을 간지나더만 누가 내 이거. 어디서 그 왕빠가 등장했어? 투샷으로 잡아볼까? 그래서 지금 죽자 사자 고구마 심을 땅을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나 죽을 것 같아 지금. 왜 내 욕을 하고 그래? 고구마 땅! 자, 봐. 여기가 지금 파기가 되게 안 좋은 게 조사를 짓던 땅이 아녀가지고 이게 다려져가지고 파기가 조금 힘들어요 이렇게. 이제 또 포크레인 다렸겠지 뭐. 그래서 이렇게 잘 안 들어갑니다. 제가 웬만하면 잘 들어가는데 그쵸. 안 들어가. 제가 못하면 우리 집 아무도 못해. 그리고 여기가 지금 돌이 많이 지금. 그리고 너가 오늘 컨디션이 안 좋은 얘기를 해야지. 섞여 있어. 그리고 제가 지금 다리가 아파요. 왜 아프죠? 다리가 왜 아프냐? 저희 아빠가 저한테 지금 유튜브 채널 이게 엄마 TV라는 유튜브 채널을 가르쳐 주면서 그거 보고 저녁에 밤마다 집에 가가지고 운동하래요. 그래서 그거 보고 따라해서 운동했다가 거기 유튜브 이제 영상 중에 그 똥뱃살. 그 내장지방 똥뱃살을 빼는 그 영상이 있어서 그거 따라했다가 그거 하면서 이렇게 잘해봐. 그 세수랑 놓고 잘해봐. 어떤 율동이지. 다리가 그냥 앗 했는데 근육이 뒤틀렸는지 터졌는지 지금 연장 이틀째 지금 절룩절룩거리고 있어요. 이게 아 이틀 됐어? 아파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우리 보스 앞에 앉아가지고 앞에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나를 보더니
뭐하냐 링겐하는 표정, 굉장히 한심하다는 표정으로 나를 지켜보고 있고. 아, 나 진짜 이래저래 진짜 슬퍼 요즘에. 율동이 잘 안 되고 있나? 응? 율동이 잘 안 되고 있나 보다 해. 율동이 잘 안 돼. 율동이 아니고 춤이라니까, 춤이야? 운동이라니까.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파가지고 위에 걸 내리고. 이 하얀 건 뭐 밀가루 뿌렸어요? 석회, 석회. 왜 석회를 뿌리는지는 지금 힘든 것 같으니까 조금 이따가 다시 얘기해요. 아니요, 지금 얘기해요. 언니, 언니 하지 마, 언니 하지 마. 기계가 아니고 포크레인이 아니니까, 포크레인이면 뭐 산 몇 번 떠가지고 하면은 금방 평탄한 작업 되는데, 저희는 기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아무리 힘이 세도 저는 포크레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한 몇 번, 몇 년 동안 뭐 농사 짓다 보면 지대가 뭐 낮아지겠죠. 한 그때까지는 이렇게 조금 짓는 데까지 해보려고 하고. 이 하얀 거는 석회입니다. 여기가 농사를 짓던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 석회는 보통 3년이나 이렇게 3-4년에 한 번씩 석회해서 해주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농사를 계속 짓다 보면 땅이 산성화가 돼가지고, 산성화가 된 땅에서 계속 농사를 지으면 잘 안 돼요. 왜 산성이 되나요? 그 이제 대부분의 식물, 작물들이 거의 이제 알칼리성을 좋아합니다. 뭐 감자 같은 아주 특수한 몇 가지 작물 빼고는 약 알칼리나 이런 식으로 좋아하는데, 알칼리 쪽 성분을 많이 빨아먹어요. 그러다 보면 땅에는 알칼리는 없고 산성 쪽만 남겠죠. 그러다 보면 땅이 점점 산성화가 되면서 그 막상 작물들이 좋아하고 필요로 하는 성분들이 많이 빠져나가서 그 땅에 농사를 지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고 산성화를 막기 위해서 석회를 한 3년에 한 번씩 뿌려서 섞어주면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탄저라든가, 고추 같은 경우에 탄저라든가 이런 것도 조금 덜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작물이 생육이 좋고 건강하면 병이나 병해충이나 바이러스에 조금 강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석회를 힘들어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근데 겁나 힘들어요. 나 죽을 것 같아. 웬만하면 여러분한테도 개고생하지 말고 사서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운동 좋아. 근데 우리 왕빠가 지금 언니, 언니, 언니 지금 연기가 장난 아니 지금. 언니, 언니 왜 정신으로 언니 이제 노동을 운동으로 하기로 해? 언니 어저께 혈당 높게 날 때는 뭐 밤에 청소해놓으면 나 말렸죠. 밤에 청소해. 청소해놓. 언니 괜찮아? 야 수술하고 터지는 거 아니야? 언니야. 언니 작작해. 언니 마스크 벗어야 돼. 숨막혀 죽어. 말을 못 들으시죠. 그러면은 이렇게 하고 저희가 이따가 마지막에 저희가 오늘 작업한 양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만큼 팠어요. 이게 지금 적지 않은 양입니다. 지금 우리 오늘 얼마나 할 거냐면, 원래는 여기를 이렇게 해서 여기를 파고 저기까지 팔려고 그랬는데 손이 너무 아파요. 딱딱해서. 그래가지고 그래서 지금 여기 하얗게 뿌린 쪽하고 저 아래를 가서 수혜주 운하를 이제 만들 생각입니다. 일단 목표는 이렇고 하다 안 되면 많은 거지 뭐 다음에 또 하는 거지. 우리 양띠, 우리 집에서 제일 일 자르는 양띠. 노동에 특화돼 있어요. 축하해. 자, 그러면 꿈꿔가겠습니다. 야, 나도 좀 양 공주뱅기로 키워줘. 너 다 컸어. 야, 보수 하나 공주 키우는 거 됐다. 양띠야, 겁나 많이 했다. 오늘 목표치 달성했어? 더 헐래? 아니. 먹고 사는 일이 이렇게 힘든 일입니다. 음식물을 남기지 맙시다. 먹는 거를 우습게 알지 마세요. 아, 진짜 내년에 진짜 고구마 먹고 살아나보려고 진짜 땅 확보하는 게 이렇게 처절합니다. 이게 이 땅, 여기 그 땅이 그 계절도 같지 않아가지고 다 돌이 섞여 있어서 하기가 너무 힘들어. 보면은 이게 다 돌이에요, 돌. 돌이니까, 아, 그런데 이런 데가 잘 뜨는 것 같아. 근데 돌이니까 이게 삽질을 할 때도 그렇고 고생이질을 할 때도 그렇고 이게 소리가 다 돌에 걸려가지고 이 땅땅 소리 나죠. 이거 나 발 뒤치게 해먹은 것 같아. 연장이 망하고 연장이 막 오그라지고 난리가 납니다. 이게 파기가 진짜 힘들어요. 손에 힘이 안 들어가. 여기 하고 저기도 팠고 여기 물고랑 만들고. 이게 면적이 딱 보기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진짜 진짜 오늘 완전 죽노동했다. 응, 많이 했다.
여러분 이제 저희는 내년에 여기다가 고구마를 합니다. 양띠의 간식, 양띠의 주식. 너무 많이 심는데 생각하는 거 아니야? 고구마. 근데 조만간 여기서 땅 그나마 괜찮은 건 왕빠한테 고추를 뺏길 것 같아. 진짜 그늘 고추가 뭔지 대한민국의 어머니들만 고추를 좋아하시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의 처녀도 고추를 좋아하나 봐. 잠깐. 절레. 왕빠 한마디. 아줌마. 왕빠가 오늘 뽕했나봐요. 언니 왜? 왕빠가 오늘 뽕했나봐요. 막 힘을 써. 여러분 여기서 안녕. 저는 이제 갑니다. 집에 가야지.